올해 첫 검은 베레의 주인공들이 탄생했습니다. 육군 특수전학교의 52기 1차 후보생들이 인관선서를 외치고 특전부사관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육군 특수전학교 연병장의 늠름한 자태로 선 132명의 후보생들. 18주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드디어 인관사령장을 받는 날입니다. 임관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후보생들이 육군참모총장상인 충성상을 비롯해 상을 받았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고된 시간을 보내온 만큼 양 어깨의 계급장이 더욱 빛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특전사만이 강하고 혹독한 훈련을 거쳐 늠름하고 당당한 무적의 검은 베레로 태어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아버지와 누나를 따라 특전사가 되기도, 여섯 번의 도전 끝에 임관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특전사를 꿈꾸며 함께 검은 베레를 쓰게 된 쌍둥이 형제도 있습니다. 어릴 적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펼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특전 요원들을 보고 동생과 함께 특전사의 꿈을 키웠고 오늘 그 꿈을 이뤄 너무나도 기쁩니다. 형과 함께 임관하고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안 되면 되게하라를 가슴에 새기고 세계 최정예라는 말에 걸맞는 특전사가 되겠습니다. 안 되면 되게하라는 부대 신조가 가진 기운을 받고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온 이들. 특전부사관의 이름으로 활약하며 앞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검은 베레로 거듭나 가슴에 검은 명찰을 달게 된 특전 부사관들. 앞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전사로 거듭나길 응원하겠습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